네, 인천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해서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반가운 분들, 좀 특별한 통신원 모셨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온 만큼 현안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 마음 때문인데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신영희 인천시 의원,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세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백령도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섬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백령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판소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도성훈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도성훈 통신원입니다. 네, 백령도에서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 있었다고요. 전해 주십시오. 네, 도서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는 달리 문화예술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만큼 예술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백령도가 심청각 인당수가 있는 심청이라는 섬의 사간에서 백령도 학생들을 위한 판소리 예술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찾아가는 판소리 예술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 시간 중에 판소리 집중 교육을 했고, 희망하는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과 마을 교육 과정에 판소리 교육을 담아 학생과 주민이 함께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공연도 했는데요. 학생들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 국악 합창단은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산하 전국 최초로 국악 합창단을 창단하고 7월에 창단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에 신인 부문으로 초청받아 참가했습니다. 8살 아이부터 70살 노인까지 90명의 학생과 교사, 시민이 함께 무대를 만들고 퓨전 국악 합창곡 9곡을 발표하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이 국악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심청가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교육을 실천하며 공연 과정과 성과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 교육과도 연계하고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백령도뿐만 아니라 강화에서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도 열었습니다. 앞으로 백령도를 판소리 교육의 특화지구로, 강화도를 가곡과 동요의 특화지구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천의 섬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배우고 마음이 자라는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백령도에서 OBS 섬 통신원 도성훈입니다.